황금. 자, 오늘은 김치 참치 볶음밥을 해 먹을 겁니다. 일단 식용유를 촥촥 뿌립니다. 무늬가 환상적인 프라이팬. 이 프라이팬은 모든 곳에 기름이 발리려면은 키친타올로 쓱쓱쓱 닦아주면 됩니다. 자, 김치 참치 볶음밥을 해 먹으려 했는데 김치가 없네. 홍철 없는 홍철팀이 있다면은 금닥터에게는 김치 없는 김치 참치 볶음밥입니다. 사실 저번에 올렸던 영상인 김치 삼겹살 볶음밥하고 김치 남은 줄 알았는데 김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재고 관리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매번 반찬에 항상성을 유지해주시는 부모님께 감사 인사 한번 올리도록 합시다. 자, 일단 김치 쪼가리 몇 개 올려가지고 기름에 볶아줍니다. 자, 여러분 영상 보다 보니까 김치를 볶아서 먹고 싶죠? 근데 또 가만 보다 보면 자꾸 김치 국물이 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리하실 때 하얀색 옷 입고 요리하지 마세요. 캔은 닦는 순간 안에 있는 내용물들을 모두 전부 꺼내야 됩니다. 휴봉다리에 넣어서 저장을 하던 뭘 하던 일단 다 빼내세요. 안 그러면 음식에 중금속이 야금야금 들어가서 여러분들 위랑 콩팥이 많이 아프게 됩니다. 잘 볶아준 다음에는 고춧가루 한 큰술, 설탕 작은 한 술 합니다. 설탕은 작은 한 술인데 작은 술적 그런 건 없으니까 그냥 대충 큰술에서 3분의 1 정도씩 넣습니다. 아무튼 요리는 감이 약함. 자, 볶고 볶고 또 볶습니다. 아직까지 풍운의 꿈을 가지고 있는 참치들이 자꾸 뛰어듭니다. 그럼 익을수록 고기를 숙인다는 표, 그러니까 쌀을 집어 넣어주도록 합시다. 날뛰는 참치와 익다 못해 전자레인지에 돌려져 버린 쌀을 조합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요? 일단 섞고 볶습니다. 김치를 안 넣어도 뭔가 모양새가 그럴듯해요. 그쵸? 뭔가 시뻘게요. 생각해보니까 김치가 우리 몸에 좋은 건 아니고 염분도 많기 때문에 차라리 이렇게 먹는 게 더 몸에 좋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고춧가루도 염분이 들어가 있어서 또 그런 차이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과연 건강한 맛이 꼭 음식일까라는 걸 또 고민하게 됩니다. 자, 볶다가 반쪽으로 밥을 몰아줍니다. 왜냐고요? 전 설거지가 싫거든요. 구석지에다가 계란 후라이를 만들 거거든요. 자, 계란 후라이는 보통 두 개를 해먹는 게 정석이지만 제가 점심에 계란 후라이를 두 개로 이미 먹었습니다. 하루에 노른자를 포함한 계란 후라이는 세 개까지만 먹는 게 정석이라고 하네요. 사실 정석이라기보다는 하루에 계란을 세 개까지 먹어서 나온 논문은 봤는데 그 이상을 먹었다는 사람이 없어요. 그 이상을 먹었다는 논문도 없고요. 그러니까 전 미지의 세계에서 제 몸을 가지고 임상 실험을 하고 싶지 않기에 하루에 계란 최대 세 개만 먹습니다. 금닥터 개체면 세 개. 그 이상은 건강 이상세. 애써 만들어 놓은 계란 후라이가 노른자가 터지면서 쪼개졌어요. 이런 회의에 못 참는 분들에게는 참으로 죄송하지만 저는 어차피 요리 유튜버가 아니고 요약 유튜버이기 때문에 이런 거 봐주실 거죠. 봐주신다면 저랑 같이 따봉 한번 하시죠. 자, 일 주영 한번 하시고. 자, 누룽지는 언제나 사랑이니까 요리조리 눌러붙게 해서 누룽지를 만들어 봅시다. 먹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근데 뭔가 부족해. 뭘까요? 뭐가 부족할까요? 김치 참치 볶음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빠졌어요. 뭘까요? 우유죠. 감사합니다.